안녕하세요. 베이프칸 훈입니다. 근엄원 빌드를 한번 해볼게요. 제가 영상을 찍어본 적이 없어서 미흡하더라도 잘 봐주세요. 일단 지그에 26게이지 고정을 해놨고요. 고정해 놓으시고 지그를 돌리면 더 편하게 감으실 수 있어요. 5바퀴 감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바퀴, 여섯 바퀴째에서 위로 올려줘서 세 바퀴 감아주시고 커트. 이런 모양이 대충 나오죠? 코일 간격은 이따 베이스 체결하고 하시면 되고요. 이제 대게 고정을 해야 되는데요. 지그 반대편에 꽂아서 하셔도 되고, 뭐, 전 손톱으로. 일단 코일 꽂아주시고, 여기 이제 끝에 고정해 주시고, 뒷부분으로 눌러 주시면 고정이 됩니다. 이제 댕나사 체결해 주시고요. 이 나사를 체결하면서 코일이 땅, 댕, 코일이 이제 좀 당겨져서 맨 밑부분 코일이 이 센터핀에 닿으면서 쇼트가 좀 나요. 이제 핀셋 같은 걸로 코일 센터 잡아주시고 이제 이 안에서 제가 코일을 이쁘게 못 감았는데, 이게 위에 핸드폰을 매달고 보면서 한다는 게 쉽지가 않네요. 간격 잡아주시고, 지금 한 30번 정도 코일링을 해봤는데 오늘이 제일 안 되네요. 0.74음 정도 나오죠? 솜은 요거 코튼 베이컨 사용하겠습니다. 이게 솜 양이 손에 좀 익으셔야 되는데, 이게 솜 양을 이제 너무 적게 넣으셔도 누수가 나고, 너무 많이 넣으시면 이덱 위로 솜이 튀어나와서 이제 누수가 나요. 근데 이 가운데만 안 튀어나오고 이 양쪽 유익구는
약간 볼록하게 올라와도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. 코트는 코튼 베이컨이나 뭐 네이트빅스, 썰스티솜 이런 거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. 무지는 별로 맛이 없더라고요. 자, 이제 위킹을 해볼게요. 여기서 이제 많이들 누수가 나시는데, 소물 적당량을 너무 많네요. 적당량을 핀셋으로 밀어 넣어 주시고, 쭉 넣으시고, 반대쪽도 주시고, 자, 이제 이 반대편으로 다지기 꾹 눌러주시면 이쁘게 들어갑니다. 그쵸? 잘 들어갔죠? 그리고 양쪽 솜은 잘라줄게요. 카메라를 달아놔서 자른 것도 쉽지가 않네요. 약간 되게 되고 대각선으로 잘라줍니다. 저는 대각선으로 자르시고 보시면 덱 밖으로 솜이 안 튀어나오게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솜량은 맞거든요. 밑에 솜은 안으로 뭐 나사 밑에 이렇게 꾸겨 넣으셔도 상관없어요. 넣어주시고 자 지금 솜이 요 코일 공기가 통하는 안으로 이렇게 좀 들어갔는데 이게 이렇게 안으로 걸쳐지면 이게 액발림이나 이제 누수가 날 수가 있어요. 이렇게 밖으로 정리를 해주시고 이게 정리가 액상을 좀 묻혀서 정리하시는 게더 쉽더라고요. 잠시만요, 액상을 가져오겠습니다. 액상은 블랙 데빌 헤이즐넛 이인왕님 액상이고요. 액상을 붙여주시고 여기서 솜을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게더 편한 것 같아요. 요 코일 안으로 솜이 넘어가지 않게 보시면 요거
그것만 잘 해주시면 액발림은 없을 거예요. 근데 솜이 너무 적으면 또 액발림이 생기겠죠? 보시면 여기 코일 주변은 솜 높이가 거의 덱이랑 거의 일치하게끔 아니면 더 밑으로. 액상 유입구솜은 뭐좀 높아도 상관없어요. 놓고 버틸컬이라 이게 좀 맛이 조금 늦게 올라와요. 한 3분의 1 카토 정도 비워주셔야 맛이 올라오는데 0.7877 정도 잡히죠? 이게 기기마다 잡히는 게좀 틀려서. 불어주면서 향을 좀 날려주시고요. 이게 쓰시다 보면 이 윗부분만 꺼멓게 돼요. 이게 코일이 다리가 위에 이제 하나 걸쳐 있다 보니까 윗부분이 많이 꺼멓게 타는데, 정작 이제 뜯어보시면 안에 솜은 이제 깨끗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뭐한 네다섯 카토 정도는 기본적으로 먹고 있고요.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. 경통을 조립을 해주겠습니다. 다 됐고요. 약간 솜 날리기가 덜 돼서 솜향이 나긴 하는데 빌드는 잘된것 같습니다. 이상으로 빌드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